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양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공연 취소와 손해배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273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매매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사죠. 연예 기획사. 피고는 티켓 판매회사입니다. 이제 티켓 판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제 그 기획사죠. 원고는 2018년 2월 14일 날 피고에게 25회분의 티켓을 22억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이한 장당 가격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피고는 티켓의 판매 대금을 자유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대고 더 비싸게 팔아도 되고, 뭐 그거는 피고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그리고 계약 약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 취소 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피고의 규칙 시에는 구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원고는 피고에 판매대금을 전액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그30% 살인된 금액을 사와서 100%에 팔죠. 혹은 120%뭐 하여튼 팔수 있습니다. 자율로 판 건데, 이때 공연 취소 시에는 그판 금액의 전액을 원고가 책임진다. 라는 거고, 피고의 규칙 시, 즉, 이 티켓 판매사의 규칙 시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는 구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 금액, 그 금액도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구매 대금 15억 4천만 원을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의 공연 중에 1회부터 5회는 악천후를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6회하고 25회는 공연장 시설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25회 중에 7회가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이제 구매 잔대금을 지급을 이제 구하고, 아까 말한 22억 중에 15억만 받았으니까 7억을 달라라고 했고, 피고는 너 7회 부분 공연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7회 부분 인정 안 했고, 그 7회 부분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구매대금이 아니에요. 판매대금을 달라고 청구를 한 거죠. 사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판매대금과 구매대금 차액의 상당의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건가?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공연 취소했으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원고가, 그 구매대금, 그러니까 뭐30% 할인된 금액만 돌려주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까 말한 약정에 보면 구매대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판매대금을 돌려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그러니까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죠. 계약을 해제했을 때이 약정 조항도 해제할 때 적용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을 해제했으면 아까 말한 계약에 있는 약정, 공연 취소될 때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 조항도 다 효력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원상회복으로 돌아가서 구매대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이렇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적은 실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되더라도 원래 계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있다면 해제가 되더라도 그 예정 조항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 유지 시에만 손해배상 예적액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약정 내용이나 동기의 경위, 목적, 거래 관행 종합으로 고려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약정은 계약 유지됨을 전제로 한 것을 볼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판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원심과 다른 부분입니다. 원심은 계약 해지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약정도 무효가 됐고,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돌아가서 구매대금만 돌려주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가 돼도 그대로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에 따라서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된다. 결국 이제 상계하게 되겠죠.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 제551조에 의하면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제 시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는 판례를 말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봐서 손해배상 예정은 계약이 해지돼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